웹툰 작가 박태준이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10년 교제한 여자친구와 혼인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한다감, 황석정, 박태준, 이근과 함께한 너 화제성 문제 있어?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박태준은 연애는 10년 정도 했고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 방송인도 아니고 얘기할 데가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결혼식 자체를 어려서부터 이해하지 못했다. 친구가 없어 홀을 채울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됐다. 수정이도 결혼식이 싫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라디오스타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하고 싶었다며 공식적으로 처음 밝혀 축하를 받았다. 또 박태준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감염돼 고열, 오한 등을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박태준은 감기라고 생각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몸살처럼 근육통이 왔고 그 다음날 열이 38도까지 올랐다면서 아직까지 코로나19 감염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아직까지 후각과 미각이 돌아오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박태준은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소에 도착했을 때 방호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의료진들을 직접 보고 가슴이 뭉클했다며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심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박태준의 아내는 최수정으로 지난 2010년 롯데걸스로 데뷔한 바 있다. 지난해 MBC 나 혼자 산다의 마마무 화사의 친구로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라디오스타 얼짱시대 출신 웹툰 작가 박태준. 그가 코로나19 투병 속내를 전하는 한편 결혼, 아내 정체를 최초 공개했다. 7일 밤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는 MC 김국진, 김구라, 안영미, 홍석천 진행 아래한다감, 황석정, 웹툰 작가 박태준, 가짜 사나이 이근대위 나이, 결혼 아내, 남편 친정집, 아버지 직업, 코로나19 투병 등 화제 일상이 드러났다. 박태준은 앞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고 회복을 위해 투병해왔다. 현재는 완치 판정을 받은 상태다. 박태준은 코로나19가 사회적 질병이고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여기 나와서 혹시 말실수를 할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다고 전했다. 홍석천은 완치자임에도 불구하고 안 만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던데 걱정 없냐고 물었다. 박태준은 다들 그럴 것이다. 직원들도 한 달 이상 쉬게끔 했다. 저 때문에 감염자가 늘면 안 되니까 다들 본인 스스로 조심하시더라라며 코로나19 후유증과 비화를 전했다. 이에 더불어 박태준 아내 존재도 최초 공개됐다. 10년간 동거한 박태준 아내 수정씨와 최근 혼인신고를 마쳤다. 박태준 결혼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박태준 나이 1984년생이며 웹툰 외모지상주의 인생 존망 싸움 독학 등의 작가로 유명세를 탔다. 박태준 경우 과거 예능 얼짱시대 출연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으며 박태준 연봉 인스타 역시 화제선상에 올랐다. 박태준 결혼 여부 기혼이다. 박태준 쇼핑몰 웹툰 결혼 군대 성형전. 박태준은 쇼핑몰을 통해 2년 전 매출이 300억이 되었다며 고백해 화제의 중심에 오른 인물입니다. 현재는 매출이 줄어서 200억 정도라고 말했고 직원은 50에서 60명 된다고 하는데 줄은 게 200억이라니 대단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태준이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대단한 쇼핑몰 사장이자 온라인에서 만화를 연재하는 웹툰 작가라는 사실입니다. 박태준 웹툰 작품은 네이버에서 연재 중인 외모지상주의입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 하루도 쉬는 날이 없다며 푸념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태준 블로그에는 자신의 일상 사진을 올리거나 글을 자주 올리는 편입니다. 박태준 웹툰 작가는 과거 쓴 블로그 글을 보면 2년 동안 하루도 쉬지 못했다고 하면서 공휴일은 차가 많아 밥 사 먹기 힘든 날이라는 주된 내용으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나 혼자 산다에서 기안84 작가가 생활하는 모습이 방영되었는데 정말 힘들어 보였었는데 모든 작가들이 저렇게 힘든가 봅니다. 현재 박태준 웹툰 작가로서 2014년 11월 이후로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웹툰 외모지상주의의 연재를 계속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존경할 만하다고 봅니다. 박태준은 성형 사실을 직접 고백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TVN 예능 프로그램 현장 토크쇼 택시에 나와 화려한 외모와 언변으로 선보이면서 당시 MC 이영자와 오만석이 그를 처음 보고는 정말 잘생겼다고 말하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아들 같다고 칭찬하기에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박태준은 성형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데 정말 감사한 이야기지만 자신이 성형을 좀 많이 했다고 솔직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국의 아이들 광희를 봤지만 자신이 인종인은 더한 것 같다며 셀프로 디스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솔직하면서 재미있는 사람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1984년생으로 올해 나이 33살입니다. 소속사는 사이더스 HQ. 키 177cm, 몸무게는 60kg입니다. 박태준 학력 관련해서 고등학교 대학교는 어디 나왔지는 궁금하여 백방으로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정보가 없네요. 현 쇼핑몰 아고키스트 대표이자 웹툰 작가로서 활동 중입니다. 박태준 군대는 다녀올 나이가 지났기도 하고 그에 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안 들려왔지만 대한민국 남자라면 병역 의무를 다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디서 봤는데 뜬금없이 아내도 있고 아이까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박태준이 결혼할 나이이기도 하고 조금 일찍 가정을 꾸렸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확실한 사실을 방송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바로 나 혼자 산다 방송에서 기한 84. 이말 연, 박태준 등이 나와 술 한잔하는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당시 기한 84와 이말 연이 한 집에 살았는데 이말 연이 집을 나가자 서운했었는지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박태준이 33살인데 결혼을 해야 한다며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또 방송에 나와 박태준은 여자친구가 있다고 고백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결혼한 적 없는 미혼입니다. 참고로 박태준 딸 박경아 연관 검색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동명이인 다른 사람 관련이니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부모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아버지가 가장인데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에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당시 할머니가 암진단을 받으셨지만 치료비가 없어 병원에 나오게 되었다네요. 그 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박태준은 아버지와 주먹다짐까지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20년이 지나서야 아버지와 전화통화를 하고 설날에 보러 가겠다는 말로 화해를 시도했다고 하는데 화려한 이면에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니 사실 조금 놀랬습니다. 박태준 성형전 사진으로 온라인에 떠도는 사진인데 성형 사실을 당당히 고백했다 보니 지금과 얼마나 다르나 봤는데 지금과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 성형전에도 충분히 멋진 얼굴로 보입니다. 다재다능한 박태준인데 앞으로 연재 중인 웹툰과 쇼핑몰이 지금처럼 계속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이어 완치 후에 밖에 나갈 수 있어도 손수 안 나갑니다. 사무실 직원들도 다 쉬게 했습니다며 이전보다 더욱 조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태준은 방송인도 아니고 딱히 얘기할 곳도 없었는데 이번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아직 아무한테도 안 알렸습니다고 깜짝 고백했습니다. 그는 혼인식 자체를 어렸을 때부터 왜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또한 친구도 없어서 혼인식을 해도 예식장 홀을 채울 수 있을까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아내도 혼인식이 너무 싫다고 해서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습니다. 날씨 나온 김에 얘기하고 싶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태준과 아내가 찍은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박태준은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는 아내에 대해 연애는 10년 정도 했는데 10년 동안 동거를 길게 했습니다. 지금은 친구랑 같이 사는 기분입니다. 아내는 나한테 베프라고 합니다. 행복합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박태준은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현재까지 모른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작업실이 집과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나가는 게 집 앞 카페 분식집 정도라며 근데 코로나19 확진을 받아서 엄청 억울했습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보건소에서 동선 확인 위해 카드 내역을 보는데 다 집 근처 50m였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어디서 걸렸냐고 하는데 나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감염 원인을 모른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박태준은 평소에도 외출이 적고 초기 증상이 컨디션이 안 나쁘지 않을 때와 유사해 코로나19 확진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최초에는 목이 간질간질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몸이 안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몸살 걸릴 때처럼 근육통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살이 오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열이 38도가 됐습니다며 초반에는 기침도 없어서 당연히 몸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놀라서 보건소에 전화해서 검사받았더니 확진 판정을 받은 거다라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어 증상은 랜덤하게 나옵니다. 어느 날은 우한이 오고
어느 날은 기침이 너무 나와서 말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입만 열면 기침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또 잠잘 때는 한 시간씩 너무 추웠습니다. 꽁꽁 싸매고 벌벌 떨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한 느낌이 들어서 코로나19를 극복했다는 생각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체온을 체크하면 38.5도가 나옵니다. 아무렇지 않은 느낌인데 체온만 재면 38.5도였습니다. 그렇게 5일을 고열로 지냈다고 합니다. 하루 3번 체온을 재는데 몇 도가 나올지 모르니까 잴 때마다 무서웠습니다고 털어놨습니다. 박태준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시설에서 치료받으면 인디 웹툰 작가 박태준이 라디오 스타일 야! 야!